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테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마인크래프트. 지금 보시면, 그리고 아마 썸네일도 보셨다시피 예측이 가실텐데 오늘의 마크는 마크의 검이 길어진다면 입니다 이게 좀 아쉬운 점은 길어진다고 해서 사거리가 길어지진 않거든요. 근데 좋아진 점이 있어요. 기니까 만약에 한 마리를 때릴 때 옆에 친구가 맞을 수도 있잖아. 기니까 그거를 그대로 구현을 해가지고 보시면 제가 한 마리만 때렸는데 옆에 친구들이 다 맞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원래 마크에 없진 않은 기능이야. 없진 않은 기능인데 길이가 늘어나면서 모두 똑같은 데미지를 입히게 하더라고요. 원래 기존 마크에 있는 기능에는 약간 주변의 친구들은 덜 데미지를 입었는데 이제 주변 친구들까지 전부 다 데미지를 입히는 아주아주 특이한 데이터팩 검을 가지고 왔습니다. 당연히 다양한 종류의 검이 있기 때문에 그 검을 모두 모아본 것보다는 용을 잡는 거를 목표로 하면 되겠죠. 근데 이대로 하면 조금 아쉬울 것 같아서 재미난 걸 준비했어요. 뭉쳐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없잖아. 내가 뭉쳐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 그러면 좀 불편하잖아요, 뭉쳐야 되는 게. 그럼 길게 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만약에 한 마리를 잡았을 경우, 죽였을 경우 두 마리로 늘어나고요, 두 마리를 죽였을 경우 다시 곱하기 2. 그러니까 한 마리를 죽일 때마다 그 한 마리가 두 마리로 늘어나는 아주 아주 재미난 것도 준비했습니다. 당연히 동물뿐만 아니라 몬스터들도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이따가 뭐 좀비를 잡거나 뭐를 잡거나 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 그때 굉장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에 여러 마리 다 잡아보도록 합시다. 되게 편할 것 같죠? 그리고 이 데이터팩이 잘 만든 게 좀 검의 낭비라고 해야 되나? 그 당연스러운 걸로 많이 잡으면 많이 잡을수록 내구도가 빨리 깎여요. 빨리 깎이는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아마 재료가 많이 필요하긴 할 겁니다. 야, 고기 다 구했다. 자, 못 나가겠는데? 자, 오늘의 고기 구하는 걸 끝났고 도중 다른 데이터팩도 또 많이 넣어놨는데 말이죠. 잠깐만요. 많이 넣어놨는데 그거는 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모습으로. 아, 근데 이건 해야죠. 아무리 그래도 이거 너무 쉬워요. 솔직히 제가 약간 좀 어렵게 한다는 댓글들이 있는데 그래야 내가 약간 재밌어. 나도 재밌게 즐기다 보니까 그래야 재밌어가지고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여기 동물들이랑 몬스터들이 구별이 가면 너무 쉽잖아. 그래서 구별이 가지 않도록 하는 걸 준비했는데요. 자, 지금 장착했고요. 와씨, 너무 싫은데?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친구들이 다 스티브가 있는 게 멀티의 사람들이 아니라 아까 전에 보셨던 양들이 전부 다 스티브로 바뀐 거고, 당연스럽게 여기 있던 아까 소랑 닭도 보셨죠? 그 친구들도 전부 스티브로 바뀌어서 오늘은 모든 애들이 전부 스티브로 모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몬스터인지 동물인지 구별도 안 가고 내가 크리퍼인지 좀비인지 구별도 안 가가지고 약간 사운드에 의존해야 되긴 하는데 좀 재밌을 것 같더라고. 다 스티브니까. 저번에 사람의 모습이 된다면 해서 사람 모습으로 하는 것도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기존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형태만 사람처럼 변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냥 스티브입니다, 모두. 여기가 지금 오징어고요. 이 친구가 오징어일 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는 대구일 겁니다. 아, 연어였네요. 물고기라 대구일 줄 알았는데 연어였어. 자, 이런 식으로 약간 구별 안 가겠지만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넣어놨어요. 일단 설명은 너무 많이 한 것 같으니까 그만하고 싶지만 하나 더 넣어놓은 거, 블럭 깼을 때 5분의 1 확률로 다양한 몬스터가 나오는 것까지 모두 넣어놨습니다. 아직도 소개 안 한 게 있는데 이거는 뭐 하면서 천천히 보도록 하죠. 삽을 들고 있다? 좀비겠죠? 좀비를 잡으면 이 친구가 두 마리로 늘어나잖아요? 자, 두 마리로 늘어나면 계속 늘어나잖아. 근데 좀비한테는 일정 확률로 철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이 친구를 가둬서 엄청나게 잡으면 철 풀셋 만들 수 있을 거야. 그거를 노리고 있습니다. 양털 있다. 양털을 가둬야겠다. 가두는 게 조금 쉽지 않다라는 점이 있긴 한데 해보도록 하죠. 두 마리만 있어도 아까 보였던 것처럼 복사되면 돼요. 복사. 다른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올랐다. 자, 이게 한 마리도 못 죽이거든? 죽이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이 친구들 상태에서 넣어놔야 되는데. 야, 들어가라. 아니면 한 마리를 멀리 두고 올까? 오케이. 야, 너 일로 와.
나 때랑만 놀 거임. 얘는 죽일 수가 없으니까 오호 좀 당황스럽긴 하네. 저기 저 좀비인가? 몰라, 저 크리퍼일 수도 있어. 크리퍼랑 좀비랑 똑같이 생겼거든? 오늘 다스티브라 느낌이 좀비일 것 같아. 좀비일 것 같으니까 무시하고 자 이제 갑니다. 철 폭발적으로 구해봅시다. 야 이 장면 좋아, 이 장면 좋아 좋아 좋아. 철이 나오겠지? 근데 내가 하나 간과한 거는 철을 먹을 수 있겠죠? 어떻게든 되겠지? 자 잠깐 잠시 자, 일단 검을 하나 만들고요. 검을 나무검만 있어도 돼. 솔직히 지금 철템을 다 구할 거니까. 아! 뭐 걸린 거지? 아 맞은 거구나. 철템을 구하면 그걸로 옷 다 만들고 입으면 돼서 저는 지금 광질할 생각이 1도 없습니다. 근데 아 저 템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 생각을 못해가지고 그게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내구도가 달아도 괜찮은 것 같네요. 굿. 레벨업 뭐 걸어놓은 거 아는데 레벨 32예요? 없을 리가 없잖아 이 안에. 무조건 있잖아. 얘네를 꺼내면 되겠지? 얘네를 밖으로 꺼낸다고 생각하고. 안에 닭도 있나봐요. 닭 때문인지. 오, 또 올라왔어. 올라오는 길 없었는데 분명. 아 여기 옆으로 올라왔구나. 오케이. 오 블레이드 나왔다. 망했다 씨. 야 어떡하지? 블레이드 나왔는데? 아 씨. 싸한데 느낌 안 좋은데? 잠깐만. 아니 이러지 마. 아 블레이드 못 잡잖아. 복사되잖아. 아, 블레이드가 양털 녹이면. 이거 이렇게 해봐요. 여기 옆에 가면 템 먹지 않을까? 이 어딘가에 템이 있지 않겠어? 보자. 불났다. 몰라. 일단 불내고 안에 철템이 있으면 철갑바 입고 철갑바 입은 다음에 그 철갑바랑 그리고 철검 만들어서 쓰면 돼. 저거 좀 타게 냅두자. 블레이즈를 못 없습니다 지금. 나 탔다. 아래 또 좀비 스티브처럼 보이지만 좀비 나온다. 야 이거 거의 영화의 한 장면 아니에요? 어? 잠깐만 불안해. 내 철 타냐? 내 템들 다 타나? 양털에 여기 타는 거에 의해서? 아니 있는데? 먹은 건가? 철이 저 깼어요? 깼습니다. 먹긴 먹은 거 같아? 다 먹은지 모르겠지만 몇 개 있었을까? 난 느낌에는 20개 넘게 있다. 아 실한가? 한 개? 광질했으면 지금 20개는 캤을 것 같은 시간인데 한 개요? 아 이건 좀 확률이 낮은 건 맞는데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요? 딸랑 한 개는 좀? 광질하면 조금 아쉬우니까 한 번만 더 오기 부려보겠습니다. 이거 블럭 캐면 나오는 거 있으니까. 이거 캐가지고 저거 가디언입니다. 이거 캐가지고 좀비를 꺼내보면 될 것 같아요. 저거 변명자다. 변명자 위험.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좀비를 뽑는 건데 자이언트 좀비 같긴 한데 쟤한테서 아마 뭐가 나오지 않을 거라 쟤는 넘기고. 골렘인가? 골렘이야. 골렘이라고? 골렘한테서 철이 더 잘 나오는데? 잠깐만. 나 자이언트 골렘인 줄 알았어. 좀 크길래.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골렘도. 뭐예요? 엔더마이트인가? 아이고. 골렘도 늘어날 거 아닙니까? 나 때릴까? 나 때리려고 하겠지? 그러면? 지금 잘 만든 건가? 내가 이 방어시설을? 얘는 못 오게. 나는 여기 이렇게. 잡았다. 뭐야? 철골렘은 안 늘어나나 보네. 아쉽다. 이거 늘어나는 친구들이 있나 본데? 아니다. 플러그니 꺼졌었어. 아하. 죽으면서 원래 아닌데. 엔더맨 들었다. 야 엔더맨 복사되면 무서울 것 같은데? 죽으면서 플러그니 실수로 꺼진 것 같아요. 다시 켰습니다. 자 퐁당. 야 나무건 별로 없네. 철건 만들까? 철건 만들어 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철도 있어서 일단 잡아놓고 조금 늘려놓고 철건 가져올게요. 와 근데 진짜 좋다. 이거 봐봐요. 여기 좀 멀어도 저 뒤에 있는 것까지 다 맞아가지고 공간 넓히는 게 맞았어. 너무 좁았나봐. 시프트도 안 눌러도 되고. 진짜로 기대되는데요? 야 안쪽에 솔직히 이 정도면 철검이니까 빨리 잡으니까
지금쯤이어도 20개 있지 않을까? 오 나오는 것 봐, 빠져나오는 것 봐. 오케이 오케이. 아니 뭔가 나 좀 나쁜 사람 된 것 같은 느낌도 들어. 다 좀비가 아니라 스티브라 조금 찝찝하기도 한데 뭐 이건 리서치평만 바꾼 거니까 괜찮죠 뭐. 우리 조금만 더 해보고 먹어봅시다. 야, 나를 레벨 71 찍을 때까지 때렸다. 더 많이 먹을 수 있게 좀비 고기 안 되게 아이템탕을 넓혀놓습니다. 자, 다 죽었고요. 들어가 볼게요. 어? 옳은가? 아 여기 끝에 쪽에 있을 뭐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지 20개? 이게 아마 철이 몇 퍼더라?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말이지. 자 그러면 뭐 더 이상은 애매할 것 같고, 더 이상 애매할 것 같고, 긴 검 두 개만 만들고, 긴 검 두 개랑 곡괭이 만들어서 좀 고기 좀 구워 먹읍시다. 솔직히 구워 먹고 싶다. 어 잠깐만, 어 마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제가 하려고 하는 일이 뭐냐면 크리퍼를 잡으려 그랬거든요. 제가 TNT 관련해서 뭘 넣어놨어요. 그래서 화약을 구해야 되는데 크리퍼를 여러 마리 잡게 되면, 근데 여러 마리 잡게 되면 화약을 많이 구하니까 TNT를 많이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모래도 지금 많이 캐놨는데 마녀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음을 좀 바꿀게요. 잠깐만요. 아닌 것 같아요. 오, 물약 던지는 게 좀 반항이 심하네. 그 크리퍼는 못 때, 아 크리퍼도 근데 터질 것 같긴 한데 못 때릴 가능성이 높은데 마녀 좀 세다. 튀죠? 마녀한테 튀죠? 밤 됐으니까 이제 크리퍼만 찾으면 됩니다. 화약 구해봅시다. 어? 죽어버렸는데? 보고한테? 잠깐만. 어? 하나 거슬린 거 캤다고 죽는다고? 아, 어차피 저 앞이라서 상관은 없어. 만족할까요? 아, 만족하기 뭔가 아쉬운데? 이제 괜찮아 보이거든? 아 근데 괜히 더 했다가 큰일 나지 않을까? 아니 그래도? 아니 그래도 조금만 더 TNT 말이면 말할수록 좋으니까. 어? 지금 각도 좋은 것 같네. 생각보다 좀 빡셌어. 어? 저기 너 안 갔니? 거미들이지? 이건 침대고요. 뒤집어져 있는 건 침대고요. 이건 거미입니다. 자, 가자. 사실은 이렇게까지 필요는 없는데 TNT를 그냥 라이터를 안 붙이고 시프트 우클릭하면 던지는 걸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해가지고 방지를 좀 편하게 하려고. 왜냐면 저 블럭키면 몬스터 나오잖아요. 이거를 넣어놨다는 얘기를 하려고 크리퍼를 정말 열심히 잡았습니다. 오케이 이제 이걸로 가자. 이걸로 우리 광질하면서 그 뭐야 다이아몬드 구하면 돼. 아 살았다. 이게 TNT가 좋은 점이 또 있는 게 버전이 높아서 아마 이제 광물 나오는 거 없는 거 없이 다 캘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막 쏙쏙쏙 내려가지는 느낌은 아니기도 하네. 그리고 TNT를 더 만들면서 든 생각인데 인센트 못해요. 책장 생각을 못했어. 준비하다 보니까 어 잠깐만 인챈트 이제 할 수 있으니까 뭐고 하면 되지 생각했는데 30짜리 인챈트 할 책장이 안 돼서 이제 레벨 1이라도 바를 수 있으면 바르고 아니면 그냥 인챈트 안 하고 갈게요. 그래도 다이아몬드는 찾자. 다이아몬드 검 긴 거면 데미지 더 길게 넣을 수 있으니까 다이아몬드 검은 찾읍시다. 아 마지막 TNT인데 화약은 있긴 한데 모래를 캐러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인데 제발. 아 운이 없다. 이게 못 캐잖아. 이게 마음 같아서는 막 캐고 싶은데 캘 수가 없단 말이죠. 인챈트도 할 겸 어차피 진짜 다이아몬드 하려고 했던 건데 인챈트도 못하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가도 될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다음에 뭐 다다음 영상이나 언젠간 다이아몬드를 캐겠지. 캐는 날이 있을 거야. 그럼 오 근데 오자마자 대박 헐. 야 이러면 또 얘기가 다르지? 설마? 여기에 막 거짓말처럼 진짜 몰라요. 너 누구야? 얘 돼지좀비인가? 너 누구니? 돼지좀비인가? 아, 여러분 몰라요? 여기 아 이거 상자예요. 아! 어! 와!
몰라요? 여기서 다이아몬드가 야 뭐야? 야 진짜 뭐야? 여섯 개나 줘? 아 이러면 나 감동 먹지. 아 나 이 나 안 가져왔는데 작업 때. 아 빨리 블레이즈 잡고 나 빨리 블레이즈 잡고 우리 다이아몬드 건 만듭시다. 블레이즈 잡고 가자. 야 뭐야 뭔 뭐야 나 너무 행복한데 미칠 것 같은데. 아 입꼬리가 안 내려와요 진짜로. 대박 석권 잡아보자. 오 뭐야 너 뭐였는데 엔더마이트? 아 너 이런 순간에 꼭 나와야겠어 꼭? 이런 순간에? 아 제발. 아 지금 얘만 잡으면 끝이란 말이야. 아 잡을 수가 없으니까 답답해 죽겠네. 어 그래 태워 죽이는 건 괜찮을 거야. 이건 너 잘못이다. 내가 잔인하게 죽이는 것 같긴 하지만 내가 너를 잡을 수가 없어. 오 옆시경했다. 내가 널 잡을 수가 없다. 미안하다. 잘 가라. 오케이 굿. 좋아요 가자. 자 이제 진짜 한 번에 여러 마리 팍팍팍 잡기 때문에 늘어나고 해서 블레즈 막대 구해봅시다. 지금 잘 안 보이지만 늘어난 애들 잡고 있는 것 같아. 한 번에 여러 마리 잡고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이는 거지. 얘네가 좀 뭉쳐있는 편이기도 하잖아. 오 좋아. 막대기 무제한에 다름없다. 이거다. 이제 돌아가서 엔더맨 잡은 다음에 와 21개 됐어 많아가지고. 엔더맨 잡은 다음에 그 엔더맨 똑같이 늘려서 어이구 소리 봐요 25에티리 어이구 몇 개 구하는 거야. 엔더맨들 구해서 엔더진주 구한 다음에 다이아몬드 건 만들면 끝나지. 나이스. 지금 애들 못 잡아요. 엔더맨만 잡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 그것 좀 하죠. 너 오는 거냐? 너 뭔데 크리퍼지? 아니 좀비네. 얘네 지금 철골렘들이거든요? 이 친구들한테 맡기자. 도와주세요. 잡아줘. 굿굿. 자 다시 올라가서 나 이거 만들 시간만 줘. 나 지금 너무 신난단 말이야. 못 만드는 줄 알았는데 만들었다. 어 이거 보정과제도 있네. 제작자분이 넣어놨나봐. 뭐야 아 아니다 이거 아 순간적으로 이거 들면 버프 걸린 줄 알았는데 작업대 버프였음. 오케이 됐어. 엔더맨만 잡으면 돼. 근데 뭐가 엔더맨이지? 아까 보니까 엔더맨 키가 똑같더라고. 골렘 같은 건 크게 해놓고 엔더맨은 키를 똑같이 해놓은 것 같아서 큰일 났다. 뭐가 엔더맨이지? 눈을 마주쳐봐. 눈 마주치는 거 여기 맞겠지? 저기 너 엔더맨이지? 그치? 아니 아직 크리퍼야. 큰일 났네. 어떡하지? 어! 아! 뽀글뽀글! 아 생각 못했어. 뽀글뽀글 나잖아. 아 오케이 나이스. 으 안돼! 어? 살았냐? 어 살았어. 두 마리 됐어. 아! 어! 죽으면서 두 마리 됐나봐. 내가 죽였나봐. 오케이 나이스. 좋아요. 와 깜짝 놀랐네. 이제는 문제 없겠지. 줄어들 리가 없잖아. 좋아. 얘는 막아줄 수 없어. 크리퍼랑 이때까지 했던 애들이랑 다르게 막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어차피 텔포로 도망가기 때문에 막는 건 문제가 있어. 막 진짜 막으려면 엔더월드 같은 곳 아닌 이상 힘들어가지고 블럭 물 없게 해가지고 갔냐? 갔어? 안 갔다고 해줘. 너네 엔더맨이지? 일단 얘는 엔더맨이야. 자, 와줘 오는 건가? 어, 왔다. 자 여기 좋아. 가지마 얘들아 가지마. 오 크리퍼 왜 하필 너인데. 아니야 너 아니야 지금 너 필요하지 않아. 지금 하나도 너 없어도 돼. 지금 즉폭. 잠깐만 늘어나잖아. 맞다 잡으면 안 되잖아. 와 순간적으로 까먹었어 잡으면 안 된다는 걸. 잠깐만 물속 스윙. 잠깐만요 얘 의외로 안 가고 있어 죽거든. 나한테 어그로가 끌려서 그런가? 어 물속에서 잡으면 되잖아.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물속에서 잡자. 오 그럼 굳이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야 이리와. 왜 안 간다 아침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거든. 나한테 맞아서 그런가 봐. 진짜 어그로 끌려 있어서. 약탈검도 아닌데. 아 약탈검이래 밀치기검도 아닌데 왜 밀리지. 기분 탓인가? 째져? 좋아 늘어나기 때문에 아
늘어나는 거랑 이거랑 진짜 무조건 어울린다. 이거는 제작자님이 만든 게 아닌데 내가 두 개 섞은 건데 추천해드리고 싶다. 제작하실 때 이거 같이 있어야 된다고. 미쳤어. 자, 또 때리고. 좋아 좋아. 넉넉하게 20개만 구합시다. 아, 20개 구하려고 했는데 15개 정도는 충분할 거야. 모자라면 또 가는 길에 어떻게 구해봐도 될 것 같고. 자, 이제 대망의 끝을 봅시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온 방법이 있습니다. 용 잡을 때도 아마 지금 이 엄청나게 긴 칼이 좋을 거예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문제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아! 안쪽 아니길 바랬는데. 잠깐만. 어떡하지? 괜찮을까? 괜찮을까? 오, 오씨. 으아, 봐봐. 야, 이거 설마? 아, 설마 이거 지금 백사지 죽었지? 말도 안 돼. 아! 맞다, 늘어나지? 어떡하지? 한 번만 나갔다 올게요, 여러분. 진짜로. 없어지나? 안 없어지. 야, 어떡해? 어? 망했는데? 백스가 떠서 늘어나서 망했어요. 오케이. 일단 나갈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야, 나가 어떻게든 해봐. 나갔다 들어왔다 방법으로 어떻게든 해볼게. 자,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할 때까지 해봐. 내 앞에 있는 거 뭐야? 엔더마이트인가 저거? 어이씨. 나 열심히 했어 진짜. 이러지 마. 일자로 캐는 게 안전하진 않을 것 같아서 일자로 안 캐고 있는데. 고기 하나 먹을 수 있을까? 하나 먹고 나가. 그렇지. 좋아. 그럼 이제 피가 좀 찰 거예요. 어, 밀려가지고 이게 지금 몬스터가 아닌 것 같은데 앞에서 나를 밀는 애들이 있어. 자, 한 번 더. 자, 굿. 좋아요. 이제 슬슬 위일걸? 오케이. 아, 됐어. 나갔어. 자, 이제 백스 도망쳐. 백스한테 도망쳐. 자, 그럼 수정 파괴를 해서 끝내보자. 아마 수정도 스티브긴 할 텐데 그건 못 볼 것 같고. 아, 자, 드래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드래곤 제가 미리 받았었는데 이번에도 드래곤은 안 되겠더라고. 저번에 내가 아까 사람 같다고 했던 것도 그 사람이 좀 안 돼 있었는데 드래곤은 여기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리고 엔더 수정은 잘 파괴되는 것 같죠? 복사 안 되고. 굿굿굿. 오, 활 실력 좋아. TNT로 하는 것보다는 역시 그냥 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어이구, 좋다고 말하자마자. 오. 좋아. 조심 조심. 오케이 오케이. 어우, 큰일 날 뻔했어요. 다행이다. 오케이, 다 파괴했고. 자, 제가 아까 전에 용 잡는 것도 편하게 잡아보겠다, 긴 칼인 이유가 있다라고 했는데, 아 스켈레톤은 좀 그런데. 그 이유가 이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몬스터를 스폰 시켜가지고 이 스폰된 몬스터로 나는 걔를 때리면 분명히 용이 맞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근처에 안 가고도 때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이용해 볼 예정이었거든요. 도망가지 말아봐. 너 뭐야? 아, 쟤 토끼. 뭐야, 뭐지? 아, 여우다. 쟤 여우네, 여우네. 토끼 저거 끼고 있는 거 보니까 여우인데. 아, 이거 몬스터가 한 마리 필요한데? 제발 빨리 빨리. 어, 거북이 거북이. 어우, 날아가면 안 되는데? 얘들아? 그냥 버티고 있어야지. 어? 어, 날아가는구나. 플레이어는 여기까지 가도 안 밀리잖아. 플레이어는 안 밀리는데 동물들은 밀려? 어? 이건 내 예측이 없던 상황인데? 잠깐만요. 오! 아, 망했다. 나 불 없는데? 아, 설마? 자, 나갔다 들어오기? 는 내가 알기로는 막혔지? 어, 그래. 그래. 아, 근데 그 예측한 게 안 돼가지고 저게 사거리가 긴 게 아니라. 자, 한번 일단 이 용으로 좀 가볼게요. 아, 아까 여기 떨어질 때 물량도 써가지고 물을 안 퍼어. 퍼으면 되는데. 아, 너무 아깝네. 근데 이게 내 예측이랑 어차피 달랐던 게 저는 여기에다가 동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동물을 엄청 늘려놔요. 늘려놓으면 얘네 때리면 이제 쟤가 맞잖아. 그래서 아까 엔더맨 때처럼,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걸로 좀 해보려고 했는데 용이 밀어낸다는 걸 몰랐어. 용이 얘네를 밀어내? 그 플레이어는 종종 가끔 밀어내거든요. 그래서 전혀 몰랐어. 네, 이렇게 되면 뭐 어차피
다시 돌아와서 검으로 닫고 활로 잡았으면 잡았던 상황이니까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장면이 좀 아니니까 안타깝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 외 장면들은 잘 보여줬던 것 같아서 좋을 것 같고, 얘도 스티브면 참 좋은데 이런 다리랑 이런 팔 되게 잘 만들었는데 욕만 유독 이 제작자분이 잘 안 만드시더라고. 자, 그러면 이제 드래곤까지 왔었고, 마지막으로 진짜 아쉽게 이 안쪽이면 괜찮나? 한 번 더 볼까? 나 이걸 막 소환해볼게. 어차피 내가 잡아서 늘려놓을 예정이었던 애들인 건데 이제 어차피 이제 끝나는 상황이니까 지금 그냥 이걸로 늘린 겁니다. 온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때리고 있으면 이제 자동적으로 용까지 맞아버리는 상황을 유발하려고 했던 건데, 자, 와, 다 밀려가네. 애들이 다 밀려버렸어. 여기 한 마리 남았다. 오, 때려지나? 안 때려지는 것 같다? 좀 위치가 위여서 그런가 봐. 아, 맞지도 않네. 어이구. 아, 이거 또 물 또 없네, 씨. 야, 막판까지 죽여야 되냐, 꼭? 이제 엔딩 할 건데? 자, 아, 이거는 테스트 해보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테스트 안 해봤었는데, 아이고, 아쉽네. 검이 길다면, 으로 한번 마인크래프트 해봤는데요.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꾹꾹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빠! 빠! 옆에서 끄덕끄덕해졌어.